대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설국열차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려서 순증가를 제로에 맞추자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법으로 제정해 그 약속에 동참했죠. 관계부처 합동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상황에 비해 현실은 참담합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은 약 6억 톤으로 세계 8위.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적어 보이지만 1인당 연간 탄소 배출량을 보면 다른데요. 세계 평균의 2배가 넘고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탄소 흡수량은 4,100만 톤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이라 부르죠. 현재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탄소 흡수원은 바로 산림. 나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생명체입니다. 숲은 대멸종을 막기 위한 희망이죠. 동시에 숲의 나무와 생명들은 기후변화의 충격을 온몸으로 겪는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숲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그 현장을 세밀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상록 화렵수림, 제주 동백동산에 왔습니다. 동백동산은 한라산 동북쪽의 곶자왈인데요. 곶자왈이란 용암대지 위에 뿌리 내린 숲을 뜻하는 제주 방언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 넷 중 하나가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죠. 동백동산 안에는 큰 습지, 먼물각이 있습니다. 원래 제주 땅은 물이 잘 빠져서 습지가 생기지 않는데요. 이곳은 특이하게 용암이 평평한 판형으로 식으면서 거대한 물그릇이 되었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습지입니다. 이 동백동산 섬유고절 안에는 이런 습지들이 한 100여 곳이 존재해 있어요. 수서곤충이나 양서파충류, 조류들이 서식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먼물각은 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 모두 이 물을 길어다 쓸 정도였죠. 하지만 이곳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50평생 동안 살면서 이 습지를 매해마다 봐오고 있는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어요. 근데 16년 전에 한번 말랐었거든요. 바닥이 다 드러나서 갈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순체 식물이라는 것도 이 먼물각 습지 안에 가득 메웠었어요. 습지가 마르고 나서 순체가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작은 습지들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다른 습지들은 거의 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토양이 그냥 낙엽들이 쌓이면서 육지화되고 있거든요. 습지의 생물은 사라지고 외래종 육지화되는 식물들이 토착화되면서 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 동백동산 희귀 동식물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입니다. 우리 산림 생태계 관찰을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천왕봉에 오르는 길,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법계사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수도하는 이들은 산의 변화를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정말 눈도 많이 쌓이고 막 무릎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쌓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려요. 1년에 눈 두 번 봤어요. 그렇게 또 많은 눈도 안 오고 심각한 걸 피부로 정말 느껴요. 중산리에서 출발해 천왕봉에 오르는 코스는
사시사철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심상치 않은 모습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등산로 옆 하얀 사체로 남은 나무들,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사계절 늘푸름을 유지했던 구상나무 자체가 지금은 집중고사지역엔 80% 이상 죽어갈 정도로,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죽음의 전시장,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의 고사목의 전시장처럼 변해 있습니다. 천왕봉, 중봉 등 높은 봉우리를 시작으로 구상나무 집단 자생지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고산대라고 해서 해발 1200m 위에 생태계에는 식생 자체가 연평균 10도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비는 적절하게 내려주는데, 서식 조건이 지금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 붕괴되고 있습니다. 2만 년 이래로 이 자연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급격한 기후 변화, 소위 기후 위기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후 위기의 최전선이면서 한반도가 이제 기후 위기의 현실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지리산 아고산대의 침엽수는 부상, 가문비, 주목, 그리고 잣나무까지 총 4종. 현장에서 우리는 다른 침엽수들도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잣나무도 저렇게 노란 빛깔을 띠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고사가 시작된 것. 침엽수들은 저렇게 갈변되기 시작하면 되돌아오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말을 못하는,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 저 나무에 아프다는, 죽어간다는 모습인 거죠. 기후변화에 따라서 겨울철과 봄철에 기온이 높아지 빠르게 상승하는 반면에 그런 가뭄이 종종 겹치는 경우에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잎을 달고 있으니 호흡에 필요한 그런 탄수화물의 요구도는 계속 있는데,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석수화물을 제대로 합성은 제대로 못하고 생산을 계속 해내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그걸 저희가 탄수화물 고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간 나무들, 나무들의 침묵 속 외침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구상나무의 서식 환경은 대체 얼마나 달라진 걸까? 지리산 반야봉 해발고도 1650m에 있는 미상 장비의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의 경우 2012년 4.2도씨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더웠던 해인 2018년 7도씨로 약 2.8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지대인 남원 지역의 경우 2012년 12도씨에서 2018년 13.1도씨로 약 1.1도가 상승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고지대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상청의 2020년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탄소를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21세기 안에 아고산대는 개마고원 일대에만 남고 난대림과 온대림이 한반도 전역을 덮게 됩니다. 한랭한 지역에만 남아있었던 종들이 줄어들고 온대나 아열대에 해당하는 식물 종들의 서식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사용하는 미생물, 동물들이 달라질 것이고 전반적인 생태계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빙하기 동안 한반도에도 상록침엽수림이 존재했지만 우리 세대 이후의 빙하기에는 한반도에 상록침엽수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숲을 가득 메운 소나무, 전나무 등도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산의 오래된 침엽수가 쓰러져 등산로를 덮치는 일들이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서재철 위원은 한반도의 침엽수림 쇠퇴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침엽수들이 죽어가면서 경사지에서 산사태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규모, 스키슬로프만한 산사태가 이미 5개 이상, 설악산은 2006년에 약 300개 이상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산사태 위험이 바로 지금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이 지금 집단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구산과 가문비가 죽어있는 그 경사의 아래쪽에 있는 탐방로는 언제든지 큰 비가 내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숲은 고통의 시그널을 수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어느 날 사람들을 덮쳐올지도 모릅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왔음을 체감케 했던 2022년 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곳입니다. 처참합니다. 울진과 삼척 산불의 피해 면적은 2만 923헥타르. 서울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아유, 말도 못했어요. 요 건너편에는 저기에서는 불덩어리가 이 집채만한 막 덩어리가 둥그러갖고 막 내려오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그 불이 퍼져가지고 밤낮으로 구이를 타서 아이고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 산에서 가까운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살던 집이 불탄 김옥수 씨. 그 공포의 순간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태풍급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이 확 덮쳐버리는 거라. 그래서 바로 여기 옆에 한 1m밖에 안 될 거예요.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연기 때문에 싹 하늘하고. 돌아보니까 집은 이제 다 탄 거라. 금방 타더라고요, 이거. 아, 이게 이제 죽는 거구나. 대체 왜 이렇게까지 불이 커진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후변화의 요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불에 있어서 강우라는 것은 강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수 빈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봄철 산불조심 기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한 9.8회 정도의 산불 강우 빈도가 있는데 올해는 한 3회 정도로 이제 급감을 하다 보니 이제 산림이 많이 건조해진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산림의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산림이 너무 울창해짐으로써 탈 수 있는 물질들이 많아졌죠. 소나무는 송진과 같은 그런 테르핀 성분, 정유 물질을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수에 비해서 약 두 배가량 그런 열 에너지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속이 초당 15m/s 이상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울진 지역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또 산불 확산 속도를 또 높였을 수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바짝 마른 산림에 떨어진 작은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불이 됐습니다.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9개 마을 주민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림 2만여 헥타르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 진화가 완료되면서 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10일간 이어진 역대급 산불. 누적 1212대의 헬기와 7만여 명이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상황 종료를 선언하기 무섭게 또 다른 산불들이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카시나무에 꽃이 피면 이제 산불 조심 기간도 끝이 난다. 예전에는 봄철이나 가을철에만 좀 가뭄의 기간들이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여름 가뭄도 심해지고 있거든요. 6월, 7월 뭐 이럴 때도 큰 불이 나는 것들을 이제 보면 기후변화에 의한 산불의 발생 양상이 좀 그전과도 달라지고 있다. 이런 2000년대 초반까지 대형 산불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꼴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매년 대형 산불이 났고 2022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만에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벌채량인 2만 헥타르를 웃도는 면적, 엄청난 국가적 손실입니다. 나무가 수십 년간 저장한 탄소가 단번에 배출되니 기후 위기에도 치명적입니다. 앞으로 산불 위험은 우리의 삶 속에 더 깊게 들어올 전망입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의 20대가 중년에 접어들 2050년대.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 대부분이 산불 발생 가능성 매우 높음으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지구. 산림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대멸종의 시대. 그 두려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